이게 신발 밑그 깔창에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었어. 오, 아파.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요 뒷유리창을 바꾸러 갈 겁니다. 저번에 보조제 동등 달려고 여기다 보조제 동등 설치를 했는데 요 검정색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요거 사포로 긁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요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벗겨놔가지고 지금 요 상태로도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요렇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흉한 상태여갖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바꿔볼까 하다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굉장히 전문적인 도구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비가 셀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는 전문 업체에 가가지고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자동차 유리 가게에다가 오늘 예약을 해놨는데, 이게 자동차 유리만 그런 건지 전부 다 유리가 전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전쟁 때문에 그 뭐 천연가스 아무튼 유리가 공급이 잘 안 돼갖고 요즘에 재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레이커가 구해져갖고 일단은 유리 가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뭐 타려고 산 차냐, 일부러 컨텐츠용으로 깡통을 산 거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제가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드림카라고 지었는데, 그 제가 뭔가 차를 좀 만져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확히는 좀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재생은 제가 여기다 링크를 여긴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사실 아직 뭔가 그렇게 많은 제보가 오지 않았는데, 적합한 분이 계시다면, 주위에 계시다면 이렇게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여기가 자동차 유리 여긴가 봐. 아, 차를 여기다 여기다 될까요? 오, 뭔가 그 공업사 같은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게 유리는 뭐 다른 그 분야들도 다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나 유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공업사에서도 유리 같은 거는 전문 가게 전문 업체에 맡긴다고 그러던데, 썬팅도 그렇고 약간 유리 쪽은 이런 게 많은가? 오, 이거 봐, 약간 그 장인의 집, 뭔가 전문가의 그 공방 그런 느낌이다. 혹시요 사장님, 그 작업하시는 걸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도 되나요? 무슨 상관은? 아, 감사합니다. 둘 다른 거예요? 네, 제가 달았습니다. 이게 생일에서 이게는 구형인 거고 신형은 이게, 네, 등이 있는데 보면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가 막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포로 열심히 긁다가 밖에서 긁으면은, 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유리 자체가 기스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이거 뜯고서 열심히 긁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다 뜯으셨어요. 실리콘이 안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실리콘을 자르시는 거예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칼이 웬만하면 안 돼요. 아, 그럼 2차종이 좀 까다로운 거네요. 요즘 뒷유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아, 요즘은 앞유리 같은 경우도 칼, 네, 들어가는 깊이가 깊어가지고 이런 칼로 안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다 해서 와이어로 다 굴려가지고 빼고. 아,
우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자르신 건가 봐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는 실리콘을. 안녕 유리야. 그동안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뭔가 코팅을 해놓으면 이걸 아무리 벗겨도 이 유리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안 된대요. 여기는 굉장히 투명한 게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리 긁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And harass me colder. Can see my passion keeps on passing me. I'm getting older. That's why I rarely let people at my job know I rap. Cause that just turned into some circus like I'm an acrobat. And my work was a no-go and I'm missing hard. Can you do a rap at a job Christmas party? Hell no, you ain't shit offended. You would ask me to. Don't get it twisted that I'm working here cause I'm just passing through. But damn. 이건 뭐예요, 사장님? 실리콘 에어컨. 아. Believe me cause I've been here for years working. And so it's seeming it's dreaming the rapping ain't working. On a professional level, it's so objectionable, chef. But I'm doing dirt with, so every day I work shit. I'm steady slaving, behaving just like I'm Roots Tobin. I feel dejected, rejected, sit on my stoop slogan. Him is better than Mike Jack with the white socks. I'm steady slaving for days, just give me one shot. Deva, 이거 봐, 새 차 같아. 보조 제동등이 엄청 잘 보여요. 빨갛게. 이제 다 된 거예요, 사장님? 아, 그냥 이렇게 두면 알아서 굳는 건가요? 네. 요즘 날씨만 이틀이면 바로 굳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은 비 맞고 그러면 안 되겠지? 비 맞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새 차는 한 3-4일 후에 하시면. 아, 예. 아이, 반짝반짝하고만. 엄청 깨끗하다. 이제 요 실리콘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 봤던 그렇게 검정색처럼 굳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준대요. 당분간 유리를 살살 닫아야 되나요? 아무래도. 아, 새 차 같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오, 엄청 깨끗해. 엄청 잘 보여. 지금 딱 백미러로 보는데 저 엄청 깨끗한 거예요. 옆에 저 뒷유리 보면 여기는 보라색인데 썬팅 때문에 보라색인데 저거는 완전 오 되게 좋다. 지금 일단은 사장님 출장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차 좀 빼고 아무튼 그 보조제동등 때문에 뒷유리까지 갈게 되었지만 보조 아 잠깐만 보조제동등을 안 봤다. 이거를 교체한 목적인 보조제동등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요거 때문에 바꾼 거니까 이렇게 끄고 한번 밟아볼게요. 자, 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요 위치에 맞게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뭔가 외관상 더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저렇게 빨간색이니까 근데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 저 안에가 아무튼 여러분 뭔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큰 유리 유리창까지 바꾸는 큰 작업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무사히 보조제동등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오늘 그 사장님 옆에서 유리창 교체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유튜브를 볼 때도 그렇고 옆에서 작업하는 걸 보면 막 쉬워 보이잖아요. 괜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막 여러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면서도 직접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그 난이도가 좀 체감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리창 교체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레이의 뭔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생각보다 예상치 못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또 저는 또 다음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뵈어요. I'm steady slaving, behaving just like I'm Roots Tobin. I feel dejected, rejected, sit on my stoop slogan. Him is better than Mike Jack with the white socks. 아니 제가 막 휴가 갔다 오느라고 그러느라고 한 일주일 만에 차고에 왔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일단 요거는 뒷좌석 시트입니다. 6대4 폴딩 시트입니다. 원래도 폴딩은 됐었는데 원래 거는 6대4가 아니고 그냥 통으로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였고 제일 크게 다른 거는 얘는 앞뒤로 슬라이드가 돼요. 요거를 중고나라에 나왔길래 제가 냉큼 샀는데 짜자잔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요 레이에 들어가는 하이패스 룸미러를 선물로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1 모터스 중고부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91 모터스 구교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주문한 부품들인데 여기 못 보던 카티슈 물티슈 같은데 카티슈 주고 가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보따리를 두고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드린 케이블 타이와 약간의 배선 정리용 테이프 놓고 가겠습니다. 오, 아 이거 그거 다 차체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선 정리하는 이 흡음재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잘 쓸게요. 케이블 타이랑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주문한 부품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하나씩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주고 가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